연말 모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신신당부해봐도 연휴를 맞은 전국 곳곳에서는 이런 방역당국이나 의료진들의 기대가 무참하게 꺾이고 있습니다. 연휴가 끝나고 확진자가 또 치솟을까 두렵습니다. 배영진 기자입니다. 한 대형마트. 시민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. 연휴 기간 먹을거리를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. 매장 바닥엔 거리 두기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었고 안내 방송도 나오지만 지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.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걱정했어요. 지켜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보기 불편하더라고요.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.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. 해변에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두 달 정도 거의 없었는데 24일부터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교 아울렛에도 가족과 연인 단위로 쇼핑을 나온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안 부딪히면 괜찮아요. 옆에서 사진 찍었는데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. 주요 등산로에는 겨울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조금 불안한 건 있는데 서로 마스크하고 접촉 안 하고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어요. 일부 등산객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. 연말 연휴를 맞아 곳곳에 인파가 몰리면서 집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